우리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신 그 자체는 아니야. 아무리 큰 능력의 소유자라고 해도 신의 무한한 능력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? 다만 그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 사업을 조금 흉내내는 정도일 뿐이야. 절대로 생명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해. 무한하신 창조의 힘과 우주의 모든 원리를 관리하시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어? 이 우주는 공허함일 뿐이야. 어떤 신이라는 개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 논리에 어긋나. 자연의 원리, 과학의 원리만이 존재할 뿐이지 그런 것들이 생성되면서 하나하나 물질들은 생성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.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힘이 자체로 존재가 가능하겠어? 그게 넌 이해가 되니? 거대한 힘은 처음에는 작은 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지. 내가 말하는 자연의 원리나 과학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근원이라고 보아야 해. 우리 생명체를 과학의 원리로 만들어내신 것이지 하나님이 움직이는 활동 범위가 곧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. 내가 먹는 대로 형성되는 거야. 하나님의 원리이지. 그래서 넌 파리로 결국은 형성되는 것이지. 인간의 배설물은 절대로 좋은 형상을 만들어낼 수 없어. 잠깐 있어봐. 나보다 더 많은 배설물을 먹고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신 박사님을 소개할게. 그분이라면 확실한 인간의 배설물의 위력을 밝혀주실 수 있을 거야. 톡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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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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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렁. 여보세요? 아, 네. 안녕하세요. 박사님, 네, 저는 박구덕입니다.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분이 있어서요. 죄송하지만 좀 찾아 배울 수 있겠습니까?